부활의 언약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보장인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응답이고 과정이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고 오늘도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바울과 같은 제자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좀 주목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 배워보고 우리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있는 내
주신 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내 신답이네.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최고 축복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옵소서.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맘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신 캄캄한 길 다녀도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친구 대신 주님을 사랑해요. 내 친구 대신 사랑해요. 내 친구 대신 주님을 사랑해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2주 뒤면은 우리 세계 선교 대회가 또 우리 하나 선교 대회가 또 이 현장에서 우리 진행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주제와 또 우리 찬양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언약을 붙잡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주제곡을 함께 우리가 익히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미리 마음에 담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망대를 가진 파수꾼, 우리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불러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건데 우리 아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한번 더 들어보시고 또 익혀보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함께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이루어지기까지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응답을 이미 가지고 이미 승리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빛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울 전도자와 같은 중요한 전도자와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응답의 일들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과 지역에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을 가진 망대로서 이미 승리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